여러분들 몇 년 뒤에는 GTA6가 출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GTA6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핸들 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제가 일일이 손으로 눌러야 되죠. 추가로 이쪽에 글로브 박스, 얘도 더 이상 장식이 아니요. 여기다가 권총 같은 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랜덤으로 화장실이 급해집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제한 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을 못 가면 캐릭터가 사망합니다. 자, 다음에는 날씨에 따른 캐릭터의 변화. 이제부터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않으면 캐릭터는 감기에 걸립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산을 꼭 써야 될 거예요. 현실적인 전투. 이제부터 제가 장비하는 모든 무기는 캐릭터에 표시가 돼요. 왼손에 RPG 탄두, 오른손에 빠루, 그리고 등대는 카타나와 머신건이 달려있죠. 이제부터 더욱 현실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용실 사장님, 아니면 타투샵 직원, 아니면 편의점 직원까지. 참고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고요. NPC들의 실제 같은 AI. 코리아타운에 가시면은 드리프트하는 국산차를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시민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너 분홍색 티가 정말 예쁜걸? 그리고 제가 입력한 대사를 캐릭터가 직접 말합니다. 너를 죽이게. 그리고 이제 건물을 부술 수가 있어요. 발사! 도시!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으로 몇 달이 지나면은 건물이 다시 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GTA6에도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군요. GTA가 범죄와 관련된 게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얼굴 바꾸기.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GTA를 즐길 수 있겠죠. 다음으로 비행기라던가 탱크 같은 특수 이동선을 조종할 때는 저희가 그 방법을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눌러야 시동이 걸리든지, 뭘 어떻게 해야 이륙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식 시스템 강화. 캐릭터는 모든 식당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밥 많이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